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 너무 걱정되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America First. 너무 많이 퍼지고, 그죠? 남의 나라에만 신경 쓰는데 지금 우리한테 신경 써줘. 지금 경제가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이겼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겼어요. 트럼프가 이겨서 미국 전체가 빨갛습니다. 빨갛게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를 세 군데를 다 장악했어. 백악관 당연하게 장악했죠. 행정부 장악했고 의회도 장악하고, 의회는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 하원 다 장악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내 권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청사진 프로젝트 2025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누가 지금 그 초안을 짰느냐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행을 하고, 트럼프의 전직 지원 140명이 공동 집필한 프로젝트 2025가 있어.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하고 영향이 있는 이 여러 기관에서는 이거 읽어봐야 돼요. 이 계획에는 대통령에게 연방기관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부여해서 규제 감독을 줄이며 다양한 부분의 보호 조치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이런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수천 명의 공무원을 그 충성파로 대체하고요. 이념적인 비전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그냥 확 뒤집어 바꾸려고 합니다. 예, 비판 논자들은 이런 변화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대 천만 명의 불법 거주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한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천만 명의 불법 거주자를 미국에서 추방하겠다고 약속하고요. 이민 세관 집행국, 뭐 집행국이 IC인데 이런 데에서 많은 공무원을 늘려야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인원을 늘리고 추방 절차를 신속하고 가속화시켜 가지고 빨리, 그죠, 많이 쫓아내겠다. 첫째 가장 먼저 쫓아내는 게 지금 멕시코에서 들어온 히스패닉, 이런 그죠, 스페인 히스패닉 계통을 제일 먼저, 스페니시 계통을 제일 먼저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 국경을 보호하고 범죄를 줄이고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우선시하고,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적이 스페니시 아이들이 멕시코에서 막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뺏으려고, 그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량 추방 외에도 2025 프로젝트는 이민자의 귀화, 취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서 뭐 10년, 20년 살면은, 그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영주권 받고 뭐 이랬죠. 저는 이제 외국인, 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받아서 귀화하려는데 아주 어렵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불충실하다고 간주되는 이민자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나머지 미국 이외에 192개 국가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미국에 가서 살고 싶고,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뺏어 먹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죠?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드문 관행이고 논란이지만 귀화 취소는 이 기간 동안 주류 정책 논의, 아무튼 귀화 취소에다가 이민자 쫓아내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추방 노력은 엄청난 어려움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것이지만은, 예상 비용, 이 추방하는데도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주는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 그죠, 몰아가지고 이걸 배로, 그죠, 추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거죠. 농업, 건설, 호텔업 같은 데는 노동력이 그런 사람들, 불법 체류자에 의존하는 산업들은 또 인력 부족,
이런 데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죠. 일부 보수직 의원조차도 그렇게 많이 쫓아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 명을 우선 쫓아낸다니까. 그죠? 시민권 단체는 일련의 법적인 도전을 제기하여서 출시를 복잡하게 만들고 지연시키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뭐 어쩌겠어. 아무튼 지금 현존하는 현재의 그죠. 민주당에서 집어넣은 여러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시작된 멕시코 국경 장벽을 둘러싼 지속적인 문제와 함께 논란이 많다. 멕시코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멕시코 국경에 그죠 높다란 장벽을 쌓아서 그 장벽 위에는 전기를 그죠 통하게 해서 못 넘어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짓다가 말았죠. 아무튼. 특히 구금 시설이 과밀한 열악한 위생 시설, 치료 부족, 인권 침해 이런 것을 점점 더 문제 삼고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구금 시설이라든가 그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이 열악한 위생, 뭐 치료 부족이 아니고 호텔에다가 그냥 일반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호텔에다가 그 사람들을 몰아넣어가지고 밥도 먹이고 막 의료시설 해주고 하니까 나는 병원에 못 가는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미국 못 가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 너무 호화롭게 다루어준다? 그러면서 이번에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화당을 찍은 거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안 되죠. 아무튼 이민개혁 외에도 프로젝트 연방 감시를 확대해서 시민 자유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것이고,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 반대를 하거나 활동가나 소수자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죠, 모니터링을 또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은 192개 국가에서는 전부 싫어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렇게 박대당하고 힘들어서 그냥 굶어 죽는데, 그죠? 노숙자로 있는데, 그 좋은 일자리를, 그죠? 체류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2025가 연방법 집행기관을 뭐 그죠?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쭉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정부, 그죠?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나면은, 야, 미국의 프로젝트 2025가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들었는데, 천만 명을 지금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 천만 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 받았는 사람도 취소까지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시민권 못 받게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재미교포 여러분들도, 그죠, 이 정권을 지지한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교포들, 저희 한국인으로서 이민 간 사람들 전부 트럼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멕시코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자리 다, 한국인들, 재미교포 일자리 다 뺏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쟁도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쟁은 뭐 어떻게 없앨지,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없애겠다? 하루는 안 되죠. 그거는 뭐 신이 해도 못하는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은 반전 운동자니까, 이제 전쟁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이런 거죠. 뭐, 바보 같은 짓이죠. 엉뚱하고 아주 미련한 바보 같은 무식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